안녕하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여러분들. 저는 트로트정 염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손태진의 라디오, 트로트 라디오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또 혼자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혼자 진행하는 초대석, 손트라 쇼케이스. 뭔가 되게 떨리고 제가 예전에 꿈이 라디오 DJ였는데 뭔가 제가 지금 라디오 DJ가 된 것 같고 너무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노래도 들려드릴 생각을 하니까 벌써 신나는데요. 여러분들도 제 신곡과 제가 준비한 곡들 오늘 재미나게 들어주세요. 제가 오늘 손트라 쇼케이스를 찾아온 이유는요, 제가 트로트 가수로서 첫 앨범을 냈는데요, 금사빠라고, 금세 사랑에 빠지다라는 줄임말인데요, 저는 실제로도 살짝 금사빠인 것 같기도 하고 저랑 딱 맞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금방 사랑에 빠지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금방 사랑에 빠졌으면 좋겠어서 이 노래를 불러드리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라이브 첫 곡 금사빠 들려드리겠습니다. 첫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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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느낌 왔어요. 코끝이 스치며 지나간 익숙한 그 향기에 콩닥콩 가슴이 설레요. 또 한 번 심쿵해. 아, 빠져버렸어. 내 상상 속에서 내 꿈을 꾸었던 사랑이 내 앞에서 춤춘다. 쿵짜라 쿵짜라 흔들어 인생 리듬에 맞춰 샤르르 샤르르 달콤한 사랑에 녹아봐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금세 사랑 여러분들 저한테 금방 사랑에 빠지실 거예요. 어디서 언제나 들어도 달달한 목소리 지치고 피곤한 인생에 그대는 비타민C 뜨거운 우리의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내 상상 속에서 내 꿈을 꾸었던 사랑이 내 앞에서 춤춘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제 노래 듣고 금방 사랑에 빠지셨나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사랑에 빠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저한테 사랑에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제 금사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질문이 왔네요. 제가 질문을 읽어볼게요. 대학 시절 성악을 전공한 염유리 어떻게 트로트에 도전하게 된 건가요? 저는 사실 음악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중학교 때는 보컬 밴드부도 했었고 이제 성악은 대학교 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나는 끝나면 당연히 되게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되겠지 하고서 학교 때는 굉장히 열심히 성악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또 졸업을 하고 나니까 예전에 보컬 밴드부였던 그 꿈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나는 가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수도 도전해보고 뮤지컬도 도전해보고 많이 많이 도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이번에 한 번에 막 너는 성악하다가 갑자기 된 거구나 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보다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성악과 트로트의 차이점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좀 제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아무래도 발성이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원래 이렇게 좀 땅바닥에 이렇게 가만히 서서 노래를 하는 스타일인데 막 이렇게 춤도 춰야 되고 막 반응 호응 유도도 해야 되고 또 막 꺾기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조금 제 성격상 힘들구나 하지만 또 제 안에 끓는 피가 아, 나 또 트로트랑 맞는구나 하면서 나 이건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상 하다 보니까 막 팬분들도 많이 생기고 막 요즘 행복감을 많이 느끼면서 하길 잘했다 드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 신곡은 세미트로트로 이렇게 춤도 추면서 신나는 곡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번 곡은 조금 정통 트로트를 준비해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자랐는데요. 우리 할머니께서 이미자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곡은 이미자 선생님의 선마을 선생님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불러볼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미자 선생님의 선마을 선생님 들려드렸습니다.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손트라고요. 저는 가수 염유리입니다. 또 질문이 왔네요. 매 라운드가 혈투였던 서바이벌 경연 프로그램이 힘들지는 않았나요? 아 진짜 또 경연 얘기를 하니까 살짝 PTSD가 오긴 하는데요. 제가 사실 성격이 굉장히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싸워도 막 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막 이렇게 다가가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경쟁 프로그램이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매 순간 되게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어요. 이 1라운드에서 끝나면 또 2라운드에서 붙어야 되고 계속 떨어져야 되는 그 불안감이 있잖아요. 또 내가 좋아했던 옆에 친구랑도 싸워야 되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또 신기한 걸 발견한 거는 아, 내 안에 약간 그 전투 본능이 있구나. 되게 처음 느껴보는 그런 막 피가 끓는 그런 걸 또 느껴봐서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 아 이렇게 이런 프로를 함으로써 내가 한 번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정말 저한테는 값진 그런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 제가 진짜 친구들한테 유리 멘탈이다. 너는 개복치다. 이렇게 건들면 바로 이렇게 픽 쓰러진다. 막 멘탈이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하면서 야 너가 그렇게 생각보다 멘탈이 세는지 몰랐어. 이제 너는 강철 멘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유리 멘탈이 아니고 강철 유리입니다. 방탄 유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롭게 태어났고요. 또 다음 곡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김연자 선생님의 영동 브루스입니다. 제가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요새 또 막 갑자기 비가 막 엄청 많이 오고 습하기도 하고 막 우중충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사실 비가 올 때 이 노래를 자주 듣거든요. 또 가사를 들어보면 창문을 두들기는 빗소리 이런 게 있는데 또 집에서 혼자 이렇게 빗소리 들으면서 있을 때 이런 브루스를 들으면 막 되게 뭔가 내가 조금 뭔가 있는 것 같고 약간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참 블루스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 올 때 이 손트라 한 번씩 더 들어주시고 유리 노래도 한 번씩 더 들어주셨으면 해서 이 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기 싫어서 애태우던 그날 밤 피눈물에 얼룩진 그대의 모습 어차피 떠나야 할 인연이기에 미련 없이 보낼 것만 잊지 못할 그 추억 그날 밤 터미 너를 비가 내렸지 영동 부르스 그대와 만나던 곳 사쳐오던 주점에
들 창문은 때리는 밤빛 소리뿐 되돌아올 수 없는 브루스 염유리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트라 쇼케이스 공식 질문. 나에게 트로트란? 아, 나에게 트로트란. 저는 터닝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음악 생활을 하면서 염유리라는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된 순간이 바로 트로트거든요. 제가 트로트를 하면서 새로운 강철 방탄유리도 되었고, 그리고 저희 팬분들인 클라스 분들도 생겼고, 아, 정말 저한테는 제가 살면서 이런 날들을 겪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되게 신기한 나날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트로트 때문이기 때문에 저에겐 제 인생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열심히 할 계획이니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 오늘 손트라 이렇게 진행해 본 소감이 좀 많이 떨려서 실수도 많이 하고 살짝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저는 정말 영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와서 여기서 쇼케이스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불러주시고 저 유리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